마지막 비행이 아닐 수도 있다. 아니야, 마지막 비행이야. 사실 너무 피곤해서 이미 저기 보면 밥을 먹었습니다. 밥을 먹고 방 구경 같이 하려고 카메라를 켰어요. 조금 힘이 생겼거든요. 정말 너무 여러 번 왔었던 방콕이지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특별한 건 없어요. 그냥 추억이 많을 뿐. 비행으로 오는 방콕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각 잡고 사진을 찍어보려고 해요. 저 동그란 창문 앞에서요. 진짜 오랜만에 이 팔레트를 꺼낸 것 같아요. 한동안 안 쓰다가 이렇게 사람이 그렇잖아요. 이런 색깔이 끌릴 때가 있고 저런 색깔이 끌 때가 있고 그런 약간 보라톤이 끌려가지고 보라톤이 끌리게 된 이유는 뭐 크게 없어요. 비행을 하다가 다른 승무원 친구가 이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했더라고요. 예뻐 보여서 저도 좀 따라해보려고 합니다. 아까 제가 너무 건조해서만 발랐거든요. 거의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각질이 일어나거나 건조한 느낌이 없어서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야 될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계속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. 이 틴키핑크 같은 경우에는 재출시되는 거라고 해요. 제가 이미 한번 바른 거지만 더 발라볼게요. 처음 발랐을 때 뭔가 정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. 이렇게 글로시한 느낌인데도 끈적거림이 없고 마스크 안에 묻어남이 크지 않더라고요. 나 혹시 여름 쿨톤인가?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? 옆에를 이렇게 좀 잘라냈는데 요즘에 막 레이어드 컷 이런 게 막 보이길래 예뻐 보여가지고 집에서 혼자 소심하게 잘라봤습니다. 그리고 이걸 자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이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이 안에 이렇게 좀 사각이마라고 해야 되나? 이래요. 그래서 이거를 좀 가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잘라냈습니다. 근데 아무리 이렇게 머리를 내려서 가려도 이게 항상 여기가 좀 보이더라고요. 저는 이 제품 사용해주러 가는데요.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되어 있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기가 좋고 이게 남녀 공용이라서 남자분들도 이런 M자 이마 가리고 싶잖아요. 저도 이제 좀 M자 이마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가리고 싶으신 분들 사용해주시면 또 예쁜 이마 가질 수 있습니다. 이 안에 퍼프도 있어서 더 어두운 컬러를 이 안쪽부터 채워줄 거예요. 여기부터 채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너무 경계가 져서 어색해지기 때문에 저는 안쪽부터 채워줄 생각입니다. 빗어주듯이 요 선까지 좀 채워줄 거거든요. 너무 면으로 채워주다 보면은 답답해 보이는 느낌 날 수 있으니까 여긴 좀 브러쉬로 싹싹싹 채워주려고 합니다. 중간쯤에서 믹스를 해서 컬러감을 점점 빼줄 거예요. 헤어 쉐이딩을 해줄 때도 이 머리카락 방향으로 결을 내준다는 느낌이에요. 비행 가는 게 아니니까 요 남은 머리는 그냥 실핀으로 고정해줄게요.
거는 모자를 던질 때는 끝을 잡고 던져야 됩니다. 이렇게 하고. 아, 리모컨을, 아, 리모컨을 이렇게 잡아. 이 정도 찍었으면. 안 먹을 때가 됐으니까 또 오늘 뭐 먹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교촌시켰어요. 아, 저렇게 좀 벗어야겠다. 어? 무가 없어? 어떻게 무가 없어? 배고프니까 우선 먹겠습니다. 한국 가면 자주 먹을 수 있으니까. 아휴, 배고프니까 우선 먹을게요. 어, 수저가 없어. 아, 강제로 손으로 먹으면. 어제 제가 먹다 남은, 어제 제가 국가를 두려웠어. 아, 둘 다 썼지. 와, 얘 교촌 치킨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. 부럽다. 여기 되게, 어, 아, 이게 저, 이거? 이런 볼 같은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먹어보고 싶어가지고. 아유, 치즈인 줄 알았는데 치킨인가 보다. 교촌이 근처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의 뭐 시킨 지 20분도 안 돼서 왔거든요. 엄청 바삭바삭해요. 그냥 로컬 레스토랑 가서 먹는 그런 바삭함?